자, 시편 100편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뭐 어려운 말씀 아니죠. 다잘 아는 말씀이고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셨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찢기고 너무나 지치고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찬송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사춘기 된 자녀들 안아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면 변합니다. 말도 없어지고, 뭐, 표정도 없어지고, 만사가 다 귀찮고, 대답도 항상 단답입니다. 예, 아니요, 몰라요, 뭐, 이렇게. 항상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바뀝니다. 그런 사춘기의 자녀를 한번 안아보신 분들은 진짜 전봇대 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사춘기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비슷하다는 심정이 듭니다. 스티브 브라운 교수님이 그분이 쓴책 속에서 어느 엄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들 둘을 기르는데 한 아이는 사춘기가 됐고 큰 아들은, 근데 둘째는 늦둥이라 이제 뭐 아직도 어린데 직장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둘째 아이가 얼마나 그 진흙탕에서 놀았는지 온 옷이 다 흙범벅이 되고 얼굴도 손도 완전히 흙투성이가 된채 하여튼 뭐 너무나 재밌게 놀다가 퇴근해 오는 엄마를 보고는 너무 좋아서 엄마 그러고는 달려오는데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맞아줘야 될지 난감하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좋다고 달려오는 아이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흙투성이가 된 아이를 끌어안았대요. 달려와서 품에 안기는 아이를. 그런데 그러면서 그 교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뻣뻣한 아들을 안는 것보다 더러운 아들을 안는 것이 훨씬 나아요. 훨씬 쉬워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정말 개구장이고 그래서 항상 그냥 옷을 더럽히는 아이인데 그래도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게 훨씬 낫더라. 이제 큰 아이가 뻣뻣해져서 불만투성이고 그리고 아무 감정도 없고 이런 큰 아들은 도무지 품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는 정말 완전히 방탕하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방탕했던 그 아들, 돼지 냄새 풀풀 나고 돌아오는 그 아들 안아주었어요. 얼마든지 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더러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안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말잘 들은 것 같은데도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얼마나 뻣뻣한지 아버지가 도무지 안을 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예배
잘 드렸어요. 한 번도 주일 빼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게 예배 잘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 예배 잘 드렸다고 상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제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제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마치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였구나. 정말 환호성과 기쁨의 찬송으로 내가 한번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었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넌 왜 내 앞에만 오면 그렇게 화를 내냐? 오늘도 그런 표정이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오시기는 했어요. 근데 왜 너는 나한테만 올 때면 그렇게 화를 내냐? 너 지난번에 짜장면 먹을 때 너 얼굴 내가 안다. 너 테레비 볼 때 너 얼굴 내가 다 안다. 근데 너 어떻게 내 앞에만 오면 그렇게 얼굴이 험악해지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춤을 추라는 것과 같아요.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 춤을 추자 이런 뜻과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실 때 춤추러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춤추러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벌써 찬양할 때 다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춤추기 좋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표현을 조금 바꿉시다. 우리 춤추러 갑시다. 이렇게. 다윗은 정말 동의할 거예요. 다윗은.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마치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매번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는데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세상 속에 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릴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난 사람만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기적이 마음에 일어난 사람. 그 기쁨의 기적은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환경이 달라지고 일이 잘 되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3절에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 이 사실을 그냥 들은 게 아니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눈이 뜨였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처지와 형편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 속에서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요. 저에게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장애를 가지고 계신, 그래서 심한 우울증을 겪고 계신 여자 성도님이셨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제가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저의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저의 존재를 판단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장애와 비장애라는 기준 하나로 나누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화목하고 건강한 가족 안에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창조주 맞습니까? 내 삶의 주관자가 맞습니까? 저는 주님께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왜 나를 만드셨나요?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다가 우연히 제 설교 중에 눈으로 보는 현실과 믿음으로 보는 진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다가 눈이 뜨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망하던 그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으셔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차별과 고통, 전쟁과 굶주림, 미움과 살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제 장애가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데려갔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만든 그 고통과 상처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나를 이끌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지금 저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이제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게 허락한 그 장애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신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그 고통의 멍에를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상처와 고통이 복이 되었고 나에게 죽음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메일을 통해서 그분이 겪는 일, 경험한 일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알았어요. 그분 속에 기쁨의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그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던 그 형편 속에 그분 속에 기쁨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사모님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명도 잘 분명치 않고 몸은 자꾸 더 아파지고 그 병으로 고생하는 세월이 길어지면서 그 사모님이 절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젊은 사모님인데 자기가 도무지 더 살아날지 못할 것 같아서 가족들에게 유언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질병을 주십니까? 왜 빨리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병든 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 사실이었거든. 자기 몸은 몹시 병들었지만 성령님은 자기 안에 계셨거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은 찬양이 터져 나오더래요. 그리고 깨달았대요. 몸이 고쳐져야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몸이 아프고 여전히 아프고 더 아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경험하셨어요. 그 후로 그 사모님은 몸이 아파도 더 아파도 그는 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모님의 병든 몸을 만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도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목사님과 아들이 기쁨을 회복했어요. 사실 집안에 오래 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이 있으면 집안이 분위기가 우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찬송을 많이 하니까 목사님도 아들도 너무나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식사하면서 식사기도 끝나고 나면 돌아가면서 그 사모님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기야 불어와라. 이렇게 가족들이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아들 친구가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은 늘 하던 것처럼 식사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그렇게 사모님에게 선포를 하니 이 아이도 자기 차례가 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을 받으세요 이렇게 소리를 치더래요. 네. 한 번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그 아들이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도하고 그리고 막 노래 부르면서 찬송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몸이 아픈 이 질병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믿음 하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가졌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면 우리 속에 기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성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밝은 거예요. 미국 서부 시대에 금광을 찾아서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갈 때 몇몇 분이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이제 채굴을 해야 되니까 채굴 장비를 마련해서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약속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맙시다. 우리끼리만 이 금광에서 얻은 이익을 나눕시다. 다들 동의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약속한 날 모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화가 났습니다. 누가 도대체 말한 거야? 비밀 지키기로 했잖아. 그런데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 금광이 발견된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얼굴 보면 알지요. 얼굴 보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벌써 얼굴에 이 사람들 금광 발견했구나. 표시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얼굴 보면 알지요. 우리 얼굴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금광 비교가 됩니까? 금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의 얼굴 표정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고 기쁨의 찬송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4절에 보면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 기쁨의 기적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기쁨의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기적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제자훈련 받아야 되고 단기선교도 한 번은 가야 되고 영성훈련도 해야 되고 영성일기도 꼭 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기쁨의 기적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영성일기도 쓰고 제자훈련도 받고 단기선교도 가고 다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채로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새벽기도 나오고 제자훈련 받고 봉사하고 단기선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초점이시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건 우리에게 종교적인 무거운 굴레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의 기적을 일으키는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나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 기쁘시죠?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속 썩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에는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물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뭘 여러분에게 잘해줘서 그렇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내가 낳은 아이라는 것 하나. 그냥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조건을 따지면 정말 이유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낳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이 넘쳐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기쁨이 넘치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느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 2부를 보면 크리스천의 아내 크리스티나가 자비라고 하는 한 자매와 함께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고비들을 넘어갔는데 어느 날 이 자비 양이 잠을 자는 모습을 크리스티나가 보는데 너무나 환하게 웃는 겁니다. 무슨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처지에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래서 깨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자면서 웃었냐고. 그랬더니 그 자비 양이 꿈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것 같으더래. 너무 더러워요. 나는 너무 더러워. 내 마음은 너무 더러워.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한 천사가 다가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묻더래요. 너 왜 그렇게 우느냐? 제가 너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해 주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더니 금과 은으로 만든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워주고 목걸이를 해주고 그리고는 손을 잡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따라서 가는데 황금문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대한 문이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그 문을 지키는 천사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문이 활짝 열립니다. 안에는 햇빛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충만한 세계가 열렸어요. 그 길을 따라 가는데 그건 보좌 앞으로 향하여 있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환영한다, 잘 왔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안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속에 기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상 기뻐하라. 결코 부담스러운 이야기 아닙니다. 기뻐하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의 근원인 그 예수님을 내가 계속 바라보고 살면 내 속에 항상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쉽지 않은 고비를 지난 적이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제가 분목훈련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퇴교해서 돌아왔을 때 어느 교회든지 가서 목사니까 어느 교회든지 가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에서 생활비도 주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도 딸도 먹이고 살릴 수 있잖아요. 제가 목발을 짚고 한 달 또 넘게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섬길 수 있을까? 그 교회 찾아다녔습니다. 어디도 저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렇겠지요. 목발 짓고 군 문제도 해결 안 된 저를 부목사로 받아줄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갈 교회가 없다. 그건 저에게 너무나 큰 좌절이었고 버림받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오기 같은 생각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어디 가서 일하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두셨을 거 아니냐.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녀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연락 주시겠지. 나는 전화기만 보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전화기로 나에게 연락 주세요. 어느 교회로 가라고. 그리고는 저는 기도만 하면서 기다리기로.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할 그런 고집스러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침밥을 먹고 아버님 서재, 점심 먹고 아버님 서재, 저녁 먹고 아버님 서재에 올라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3개월을 그렇게 해서 3개월을. 그런데 그때 제가 만약에 전화기만 바라보고 3개월을 있어야 됐다면 아마 저는 미쳤거나 금방 뛰쳐나와서 또 목발 짚고 돌아다니면서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그렇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아마 믿음 다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때 제가 어떻게 3개월을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 3개월이라고 정해둔 것도 아니었어요.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3개월. 제가 하루 해보니까 안 되는 일이더라. 전화기 앞에서 하루 기다려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네.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걸 기다릴 수 있을까? 기도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까? 성경을 보자.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기도에 관련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 내가 목사인데 이걸 몰랐구나.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무도 모르는 그 골방에 들어가 있는 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저와 함께 계시고 계속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이렇게 정리된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가 만들어진 것.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요. 마음에 조급하기보다는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교회로 가라 말씀하실 텐데 그 전까지는 내가 이 말씀 연구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나중에는 임지가 생기는 것보다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것을 놓칠까 봐 안타깝더라.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니까 은혜를 받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다 달리 해석이 되더라. 그리고 3개월 뒤에 정말 거짓말같이 전화기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가슴 속에는 정말 충만했어요. 어떤 고생도 고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환호성을 지르라, 기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구걸하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가족들에게 나를 기쁘게 해달라. 직장에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테레비를 보면서, 인터넷을 보면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이런 꼴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기쁨의 근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기가 나게 만드는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안에 기쁨의 기적이신 주님을 붙잡을 때요. 애매하게 보이는, 희미하게 내가 보이는 예수님 이제는 내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기쁨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속에 이미 기쁨의 기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기쁨이 넘치게 만드실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주변에 슬픈 사람, 낙심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투성입니다. 하나님, 제가 생수에 강이 흘러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